6월 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특별히 주말을 맞이해서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큐티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양의 시작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알면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현한 사람은 온몸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여호와는 누구인가를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그가 이전에 그 예언했던 내용들은 대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예언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어떤 면에서 율법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의와 성령의 의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예언할 때는 하고 나서도 피곤하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가 정말 보좌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유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또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사야는 자유할 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절박한 자기의 실체가 보이고 보좌의 영광이 그 그룹들 가운데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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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온 땅의 최고의 유일한 기준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소위 엔트로피라는 게 항상 이 무질서의 상태로 흘러간다, 저 에너지 상태로 우리가 흘러간다, 이게 이제 범죄한 인간 세상에 아마 모든 자연계와 인간들의 어떤 삶의 행로일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기준이 없다면 대혼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오스를 질서로 바꾼 분이 여전히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의 중심을 잡고 있듯 오늘 천계의 중심을 잡고 있듯 오늘 인생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크시도다 하는 말씀은 천상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는 진정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에 그를 높이고 경외하고 찬송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대상도 찬송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권력자도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과 예배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강요하는 절대 독재 권력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런 거룩하심이로다 하는 것이 오늘 찬송의 내용이에요.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지드케누, 여호와 라하,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모든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랑의 손길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관련된 이름이지 하나님이 홀로 그 이름을 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준비함으로 나타나고 승리함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치유함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왜 나타나시는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거룩하심이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성숙해야 될 마지막 최종 정점이 그의 거룩함입니다. 자,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함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 전체의 모든 메시지는 성화를 향하여 우리를 권면하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에 영화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하여 공의를 행하신다. 오늘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긴 그림, 긴 호흡, 역사의 긴 어떤 그 줄기를 봐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근세에 들어서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성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전에도 다 보면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 문제지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칼로 도끼로 아니면 쇠뭉치로 또 화살로 사람을 찔러서 그 온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리면서 목이 떨어져 나가 죽는 그 전장의 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주로 핸드메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만 1, 2차 세계대전은 아주 게임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민족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민족주의와 어떤 자기 군국주의, 전체주의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이상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하나씩 쓰는 순간부터 서로를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으로 어제의 친구, 어제의 형제를 처참하게 죽이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원래 폴란드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동굴아파에서 그래서 서로 간에 국경선을 맞대고 서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였는데 2차 대전 때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인간이 민족주의 이름으로 아주 그 수건을 쓰는 순간에 폴란드인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폴란드 사람이 방어하는데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이 한쪽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사람 죽인 사람이 15만 명이고 여기서 저기 죽은 사람이 8만 명이고 근데 다 하나같이 도끼로 찍어 죽이고 칼로 난자해 죽이고 총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선량했던 어떤 농부들이 하루아침에 서로 간에 그 불타는 어떤 증오심을 안고 죽인 걸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죽음의 영,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그런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나에게 이게 별로 손해를 끼치는 대상으로 보는 순간에 그 충동적인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사단이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인간이 무서워집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것에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기도 어려워요. 하나님 역사 속에 이제이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악한 민족은 악한 민족을 통해 또 치시면서 나름의 인간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의 그 피값한 모든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 그의 피와 그의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인 대적과 노골적인 어떤 배역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숨어있다. 그러므로 다시 돌이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찬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를 거룩하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소통하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요 과부의 광청에도 귀를 기울이는 분이요 네? 오늘 우리에게 율례를 지키시고 율례를 주신 분이요 오늘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를 높일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법도를 주고 용서를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 대답해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날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를 높일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한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말에도 오늘 내 인생의 무장을 해제하고 다리 쭉 뻗고 나를 위한 시간 이전에 또 다른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이 함께 있는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샤워로 오늘도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높이는 자, 그 영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 가장 세상에 아름답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